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할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났으니. 큰 애지구요? 엄마. 이 주인은 원래 아빠. 나요, 나. 올바. 신기 불편해 보이는데요? 마치 이곳의 평화를 질투라도 하는 듯 영 못마땅한 표정에 그 누구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드디어 내 안아설 때가 됐군. 갑자기 학교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 마치 먹잇감을 누리는 맹수의 몸짓처럼 한다름에 계단을 껑충 뛰어오르는데 새끼들의 보금자리에 무단 침입을 하고는 무지막지하게 핥는다, 핥아 침이 마르고 혓바닥이 닳도록 새끼 고양이들을 핥는데 내가 얘들 엄마다옹. 아, 그러고 보니 눈, 코, 입이 판박이다, 판박이. 알고 보니 새끼 고양이 육남매와 어미 고양이까지 모두 7마리가 한 가족인 것. 길냥이 하나가 우리 학교 들어와서 참 호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애까지 배워가지고 쭉 이제 양쪽 태가 눈 거죠. 관리하고 기르는 것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직 길고양이 출신이라는 어미 고양이 올해 1월 우연히 학교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학생들의 보살핌 덕에 새끼까지 낳고 아예 털을 잡게 된 것이다. 고양이 발. 어두웠던 흑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양평고등학교의 또 다른 학생이 된 고양이 가족. 선생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 아유 세상에 이런 고양이들이 또 있을까? It's a very unusual situation. I've never heard of anything like this happening. 전 처음 봤죠.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본 거죠.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들 정서에도 좋고. 네. 네. 왜요? 저 지금. 아이고, 촬영도 중단시키는 녀석들의 애교. 대한민국은 물론 저 바다 건너 미크게도 없는 귀하신 분들 찍느라 지문이 다 다를 지경이다. 그러게요. 그만 찍어, 우리 애들 얼굴 달아요. 컸다고. 잠깐 다르다. 다르다. 그날 오후 교실에선 수학 수업이 한창인데 어려워. 멘탈은 이미 우주 밖으로 나간 지 오래. 수능이 코앞이라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고뇌를 알 리 없는 고양이 가족들은 노느라 바쁘다 바빠. 노는 거 아니다. 우리도 수업 중이다. 아하, 나름 학교에서 숙식하는 고양이들답게 엎치락뒤치락. 가만 보니 나름 체육 시간도 갖고. 점심시간 엄마 저 주세요. 엄마야? 오, 아니네. 홀짝 점프 연습에 엄마 꼬리 잡기로 사냥 연습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 가끔 뭐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 아이고 안되겠다 안되겠어. 저기 오늘 수업 끝. 그런데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어미 고양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오. 콧구멍부터 반응이 오는데 점심시간인가요? 잠시 뒤 엄마 어디가? 새끼들을 놔두고 어디론가 향하는 어미 고양이. 그렇게 어미 고양이가 걸음을 멈춘 곳은 수업 중인 교실. 아직 수학 시간이구나. 여기가 아닌 듯 쿨하게 걸음을 돌리는데 목청 높여 찾고 있는 곳이 음악실도 아닌 모양. 드디어 제대로 찾아온 듯한데 조리실이었구나. 조리실. 오늘 뭐 만드나. 오늘의 요리는 미나리 강회. 데친 미나리에 편육 또는 달걀 지단을 가늘게 썰어 미나리에 돌돌 말아먹는 음식으로 아주 고양이도 좋아라 하는 음식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 자, 이제 먹는 일만 남았는데 구성지게 우는 연기로 여고생 감성을 제대로 울려 한 입 얻어먹기에 성공. 희석 재료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 망했죠 뭐. 괜찮아요? 네. 아이고 녀석 먹성도 참 좋다. 이 복스러운 모습에 다른 학생도 선뜻 재료를 내주지만 아 왜? 고기잖아. 안 먹네요. 입맛이 까다로운가 봐요. 오, 웬일인지 고기도 마다하고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데 또 무슨 냄새를 맡은 걸까?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잘 먹었으니 잘 거시기 해야지. 어미는 볼 일은 밖에서 보는 깔끔한 성품인 것 같다. 야, 매너 있게 딱 그게 나와서. 예. 보통 잘 빠지 말고 통도 빠지 말고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가도록. 알았지? 네. 사령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집에 가란 선생님 말씀은 곧바로 잊어버리고 또 구름다리 앞으로 몰려든 학생들. 아이고 아주 개탔네 개탔어. 입시 스트레스가 싹. 학생들에겐 지금이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의 쉬는 시간이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마다 와서 보기엔 너무 짧아요 시간이. 그런데 기억을 못 가겠어. 그래도 퇴근 아니 학교 해야지 학교. 육남매와